자,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삼국지 모드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저번 시간에 도시 두 개가 되고, 저번 시간에 된 거죠? 예, 되고 일단은 봤고요. 충분히 병사를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반란 일으키려면은 병사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넣어둘까 합니다. 일단은 전투를 좀 해두도록 하죠. 너무 안 싸웠으니까 평양이랑 적대기 때문에 평양이랑 싸워서 돈을 모으던 뭐 뭔가를 하겠습니다. 신나게 싸우고 있네 아주. 꼽사리만 끼죠. 이 정도면 노가리 오늘도 노가리 되겠는데? 이렇게 싸울 때는 내가 딱히 껴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일기투도 거절하고요. 마땅히 할 게 없잖아. 그냥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는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방은 방에 에어컨도 설치했고 의자도 바뀌었고요. 의자가 저번에 부러졌었기 때문에. 아, 여담이지만 마블도 댓글이 이제 꾸준하게 활성화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야, 근데 왜 마블만 하면은 그렇게 트집을 많이 잡냐? 주점에서 방패 한 번 안 들었다고 방패 들라 그러고.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아 참 이거 참. 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야,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나라가 다른 거지? 야, 형형 쪽 병사가 있나 혹시? 없을 텐데. 빨리 잡고. 내가 잡을 만한 게 남긴 하네요. 병 차이가 세 배가 나는데. 아, 저 뭐 하면은 보다가 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영상이 2시간 분량으로 여러 편 있잖아요. 이거 지금 몇 화죠? 한 15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어떻게 그걸 딱 보고 트집을 잡는다? 하다가 내가 실수로 이거 솔직히 이거 봐봐요. 막 이거는 원래는 이게 바닐라는 10보 전쟁이 F2에 있단 말이에요. F2 누르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이게 좀 헷갈린단 말이지. 아, 그래서 내가 실수로 전진 한번 잘못 시키면은 막고 딱 찍은 다음에 아이고 전진을 왜 그렇게 시키는지부터 해서 주점에서 도적이 계속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아, 자살하는 게 더 빠르겠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맵은 넓은데. 그래서 가면은 왜 방패를 안에서 화살을 맞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 맘대로 해라. 어쩌겠냐. 아주 그냥 말이야. 아, 나 이거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되게 비싸잖아요 상인병종이. 10,000원이나 하잖아요. 철괴는 그냥 상관없을 것 같고 철괴 정도는. 얘네가 좀 문제네. 상인병종이 굉장히 비싸네요. 일단은 이 정도만 데려가겠습니다. 뭐 딱히 추가 안 하고 이렇게 데려가서 상위병종 위주로 받는 걸로 하고요. 뭐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위나라 병사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이죠. 됐고. 난 사실 마블 방송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마블 방송은 아 이거 형형이지 가면 안 되겠구나. 자꾸 말하면서 나달라 그래. 안 돼. 가면 안 돼. 정찰해서 싸울 때 노가리 가야 되거든요. 괜히 말하면서 이상한 데 갔다가 잡혀 죽기 때문에 조용히 가야 됩니다. 이런 거 도와주면서 노가리 가야죠. 야불 방송 이 올리다 보면 나도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영상도 길고 여러분들 댓글에서도 자면서 본다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다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다 본다 또. 야, 다 보고 또 트집을 잡는다. 그래 맘대로 해요. 사실 그 트집 잡는 사람들이 진짜 애청자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세세하게 안 보거든요. 아니 나는 그건 좀 놀랐어. 아니 화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나도 하다가 정신을 놓거든요. 이게 게임이 길어지니까 나보다 정신을 더 차려서 보고 있어. 나도 내가 방패를 안 들었다는 거를 게임이 길어지면은 내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는지도 방금 까먹거든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자신과의 싸움이야 마블은.
근데 싱글 게임류가 딱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약간 이제 야 이제 완벽한 플레이를 원하는 거. 여러분들의 그 약간 그 부심들이 있더라고요. 경쟁이 없는 이제 싱글 게임 같은 거는 약간 이제 내가 최고다 이런 부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블은 멀티가 있습니다. 아, 유저가 없을 뿐이지. 유저가 없기 때문에 멀티가 있어도 약간 이제 자기가 이제 최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한테는 안 되지. 나한테는 안 되지. 캬, 이거 참. 이거 육병 데려가야겠다. 이거 좀 셀 것 같은데? V 하북. 아, 너무 걸을 타선이 없는데? 너무 다 센데? 아. 이런 애들 빼자. 어차피 안 얻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이런 애 데려가죠. 궁기병이 좀 섞이긴 하는데, 노예층이랑. 노예도 그냥 다 돌전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티어 높게 가져가면은 그냥 뭐, 학원 뭘, 말건 그냥 다 잡겠어? 어색등 찍어도. 영주군이랑도 한번 크게 싸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본대죠,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영주들이랑 싸우게 되면은 가장 이제 많이 싸우게 될 병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병사들인데. 이게 쓸만하네요. 인벤토리가 부족해서 상위병 좀 뽑는 거 좀 힘들겠는데? 철 때문에? 돈도 그렇지만? 안 되지. 지금까지 자칭 고인물이라는 사람들이, 자칭 고인물들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말로만 고인물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격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제노보스도 그렇고 다크소울도 그렇고 저격들을 이겼기 때문에 나 자신 있거든요. 난 처음에 진짜 플레이 타임을 보고 쫄면 안 돼. 약간 그게 있나봐. 게임을 길게 하다보면은 어느 기점을 딱 지나서 안 늘어. 그냥 플레이 타임이 쌓여갈 뿐. 시간만 들어가고. 나도 한 마블 보면서 똑같은 것 같아. 마블은 솔직히 이렇게 뭐라 늘고 뭐가 할 게 없죠. 다 패턴이 똑같으니까. 세상 그런 게 있거든요. 마블은 사실 열심히 하면은 한 번 전투에서 100명 베이가 가능한데, 무려 이제 전쟁 게임인데 100명 베이가 가능한 게임인데, 그게 의미가 없죠. 어쨌든 찍어놓고 기다리는 것도 100명 베이가 되기 때문에, 부하들을 잘 키워놓으면은 걔네가 100명을 베기 때문에 약간 뭔가 허탈해 이 게임은. 그래도 이제 약간 너무 전략적으로 가있으면은 손 심심한데 이건 좋은 것 같네요. 편할 땐 편하게 하고, 빡셀 때 빡세게 해서 이득 챙기고. 문제는 빡세게 하던 편하게 하던 결과가 비슷해서 문제인데. 전략 게임이야. 만물 전략 게임. 뭐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전략 게임이라 그러면 퉁쳐지지. 힘이 없나요? 힘 찍어야죠. 아, 근데 찍을 게 없는데? 운동 능력. 승마술. 승마술 찍어도 괜찮겠다. 내가 이제 말이 따로 있으니까요. 아니, 포로 관리 찍자. 사실 지금 단계에서 딱히 할 게 없죠. 내가 형형을 먹어서 반란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를 먹어서 일으킬 거기 때문에. 굳이 하자면은 병사를 더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유지비가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죠. 자, 갑니다. 유지병 관리. 돈을 좀 모아서 이래저래 좀 해놔야겠어. 여건을 좀 챙겨놔야겠어. 이거는 하북을 데리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다 안 넣어놨구나. 데려와. 왜냐면은 이제 반란 일으키면은, 반란 일으키기 전에 일단은 하북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위를 쓰는 걸로. 여기다 넣어놨나? 야, 안 보이는 것 같냐? 없네? 그냥 위 기병이 없네 별로? 일단 하북 거 데려오자. 아, 자리가 별로 안 남았다. 45개면은 하북도 센데 이거? 재수 없으면 그냥 한 번에 밀리겠는데?
요즘 되게 의외로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게임을 할지 딱 정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록을 딱 보면서 아 이번에 할 게임이 많다 하는 걸 빨리 끝내고 처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아 별로 할게 없는데 생각이 날 때가 있는데 요즘은 난 그런 내 의지랑 관계없이 그냥 다 많은 것 같아 할 게임이. 매일 다른 게임 하고 있어. 나도 보면서 아주 좋죠. 다채롭고 이게 다 별모서 덕분입니다. 별모서가 활성화가 잘 됐기 때문에 별모서가 조회수가 은근히 잘 나오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특히 약간 이제 남들 잘하는 게임 하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 합류를 안한 얘네는? 침몰도도 있는데, 나는. 7명, 좋아요. 빨리빨리 올려서. 아, 다 아슬아슬하게 예쁘게 들어갔네. 이거, 궁병으로 넣죠? 어차피 나는 내 생각에는 궁병으로 채워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조금이라도 40명이라도 올려서 써먹겠습니다, 부하로. 아 바로 화평 맺어버렸네 싸우러 오니까. 아뭐 이거 잡아야지 별수 있나. 아 별로 없다. 전쟁이 너무 활성화돼서 중립 세력이 없어. 좀더 이제 그냥 기다려야겠는데. 할게 없는데 내가. 하북이랑 전쟁이 날 때가 됐는데 슬슬. 이번에 나면은 여기서 이제 내 시작이기 때문에. 마블은 잠재서 정말 좋아. 옛날에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는 맨날 이제 와서 자기 최고수다. 그러면 진짜 다 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의심부터 들어. 방송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을 했는데 뭔가 서로 어긋나. 대화가 자기들끼리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어긋나고. 알고 보면은 게임 안 해보고 방송으로 봤다고 자기가 이제 이실직고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 솔직하게 좀 살자. 나는 누가 얼만큼 게임을 했건 관심이 없어. 무슨 게임을 몇백 시간을 했건 뭔 상관이야. 아 너무 죄다 이씨. 입만 열면 다 거짓말만 쳐대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 인간들은. 전에 가서 뭐 어디서 뭐가 어떻게 하면은 뭐가 된다.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기회 갔을 때딱 갔는데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아, 보니까 아 이거는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방송으로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어떻게 하라고를. 아, 참, 이제 이. 맨날 어디서 보고 온 걸로다가 확실하다고 알려줘서 따라하면 막안 맞는 거 있고. 정말 진짜 같은데,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제 거짓말 못하는 성격일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약간 이제 글만 봐도 이제 약간 되게 이제 거짓말 안할것 같은 느낌인데 나도 이제 확실하게 믿고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도 거짓말이 아니야.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모드를 깔아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본인이 이제 그냥 되는 건줄 알고 이게 나도 왠지 거짓말 같지 않으니까. 근데 안 되고 말이야. 아나 그거 진짜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계열 모드 있는 게임들. 마블 초회차 할 때도 그 있잖아요. 반 레이티브는 이제 길드 마스터를 만나려면은
도시에서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서 이제 길드마스터를 찾아야 되죠. 이제 원래 이제 도시에 가면은 길드마스터를 만나는 칸이 있다. 말 칸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모드에 있거든요. 없는 모드도 있고 모드마다 이제 보통은 있는데 이번 이제 삼국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없고 이게 길드 설립을 하면은 길드마스터랑 바로 대화가 되죠. 다이렉트로 그 기능 보고 되는지 안다던가 약간 이제 그런 계열들도 있는데 관도 줬으면 좋겠어. 관도 줬으면 좋겠어. 좀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뭐 딱히 이제 한기로 듣고 수긍하고 딱 흘리면은 계속 써 댓글에다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 어우 씨. 뭐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제일 그게 아 이거 이길 수 있냐 근데 오한? 아 모르겠지. 이번에 이기겠지. 저번에 그 버그 걸려가지고 고치는 법을 누가 써놨어요. 처음에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약간 이제 물어보면서 서로 이제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될 텐데 이러다 결국에 어떻게 고쳤어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다음에서 와가지고 내가 알려줘서 고쳤는데 보네 이거 내가 알려줘서 고쳤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관계없게 고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약간 그 약간 뭐 아무래도 좋은데 아 좀 짜증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알려주는 거는 딱히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게 짜증날 뿐이지 그냥 알려주는 건 난 고마워요. 근데 이거를 뭐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네. 푸키푸키. 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말이야. 댓글 존나 많아. 특히 옛날 스카이리브 영상 진짜 많아. 볼 때마다 전에 난이도 상승 모드 깔아가지고 드래곤한테 이거 몇십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방패 밀치기를 하면 보통 드래곤이 브레스를 쓰다 멈추거든요? 근데 이제 아 잠깐만 진 거 아니냐? 잠깐만 잠깐만 나 좀 빨리 다운 시켜줘봐. 스크린 저장하지 말고 이길 수 있냐? 아 이겼네? 어떻게 이겼냐? 하긴 동료들이 세니까 상위병종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세네요. 나 뭔 얘기하다 말았지? 옛날 영상 맞아 그거 방패 밀치기 그거 원래는 이제 브레스가 이제 멈추는데 난이도 상승 모드를 깔았는데 브레스가 안 멈추더라고요. 나는 왜 안 멈추는지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모드를 깔아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 영상이 이제 20분씩 잘려져 있으니까 중간에 내가 아무 설명을 안 했는데 방패 밀치기 안 하고 브레스 맞고 죽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지랄들 떠는지 진짜. 아직도 달려. 2년 전부터 아직도 달린다고 가끔 보면 놀라. 조회수보다 더 조회수가 올라가는 게 조회수 한 3개 올라가면은 댓글 하나씩 달리는 것 같아. 어우 진짜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 내가 설명을 써서 고정시켜 놓으면은 안 읽어. 자기 할 말만 해. 댓글을 써놓던 족가시고요. 내가 생각이 이런데 댓글 읽을 생각 없고 내가 생각이 이런데 왜 넌 이렇게 하느냐. 아 이 새끼들 진짜 독한 놈들 진짜 악마 같은 놈들 마귀 놈들.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스카이님 나이 상승 모드 안 하거든요. 차라리 티가 나면 좋겠어. 저번에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러 개 썼었죠. 상승 모드 포스1이 뭐 이상한 블러드 스칼 같은 거 쏘는 거 있었고 그냥 포스1 그 뭐지? 들장미 심장인가 심장 대신 이상한 거 나무 열매가 다 붙어있던 녀석 그 녀석은 이제 완전 이제 경직이 안 들어가는 상승 모드 그게 있어서 안 들어가는 건데 나한테 막 따져. 왜 안 들어가냐고. 좀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르고 그냥 깔았는데. 아... 오늘 열이 막 차있어. 오늘 화가 차있어. 안돼.
야, 왜 이렇게 잘 쫓아오냐 얘네들. 기분 나쁘게. 역시 약간의 이제 수비병사가 필요하겠는데. 이거 배 위에서 싸우는 거면 이기죠? 이거는 내가 이제 기병을 좀 데리고 다녀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아,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요즘 댓글이 달리는데, 야, 왜 이렇게 욕만 달리는 거 같냐? 야, 딱히 뭐. 원래 이게 있거든요. 나만의 룰이 있거든요. 방송 켜기 전에 댓글을 안 보든. 오늘 한번 보고 딱 스타트 끊었는데, 어째 이 인간들 말이야. 트집만 잡고 말이야. 야, 주점에서 방패 안 들었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인간적으로? 아, 씨, 이건 진짜. 야, 게임하면서 전투 막 수백 번 하면은 한번안들 수도 있지, 까짓 거 좀. 트집만 잡고 말이야. 아, 너무 좋다. 막 바다에 싸우니까. 아, 그냥 백병전이니까 얼마나 편하냐. 동료도 얼마나 무쌍해. 이게 정답이지. 아, 데려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중고병만 데려가자. 경기병이랑. 합의호강이야? 합의호강이면 이기지? 이기지, 합의호강이면? 동료들 있으니까. 지진 않겠지? 설마 노예 몇 명이야? 아, 노예 5명인데 설마 지겠어? 이거 지구 포로 되면은 오늘 그냥 방종할 때까지 저는 그거예요. 드래곤볼입니다. 동료 찾아야 돼요. 사실 나는 애기들이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 애기니까. 막 초등학생 애들 그러는 거는.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데. 야, 씨발 나이 먹고 이러는 건좀 아니지 않냐? 이거 반칙이잖아. 어? 나름대로 이제 암묵적으로 연령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씨발. 게임하면서 트집 잡는 건 암묵적으로 이제 좀 애들만 가능한 거 아니었어? 어른은 금지 아니었어?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당황스럽네. 보면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막 그러더라고. 누구누구 아빠 하면 자기 딸 사진 걸어놓고서. 그, 뭐야. 리그모어 모드 왜. 야한 장면 안 보여주냐고. 너 혼자 보냐고. 지딸 사진 걸어놓고 그러더라? 댓글로. 아, 누구누구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딸 사진 걸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니까 막, 욕하고 대싹하고 말이야. 아, 정말, 진짜. 나도 못 봤어, 리그모어는. 리그모어는 화면이 안 떴어, 내가. 나만 본게 아니라. 화면이 검은색으로 떴어, 그냥. 그냥 가린 건 별개고. 아, 정말, 정말. 방송 키자마자 토요일부터 짜증나게 하네, 진짜. 리그모어는 조회수 왜 이렇게 느는 거냐, 대체?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만 조회수가 10만이 넘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데? 너돈왜 이렇게 많이 생겼죠? 뭐죠? 자, 빨리 갑시다. 이거 좀 병사를 좀 한번 걸러놔야겠는데? 아, 강도다. 아, 노예들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 살긴 했는데 솔직히 5화는 좀 힘드네요. 예, 5화는 너무 강해서 힘드네요. 아, 전략적으로 좀 싸워야겠어. 너무 세, 5화. 아, 여담이지만 의도치 않게 이제 거의 모든 모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완전 야한 모드 빼고는 거의 다 하는 편인데, 나 이제 모드라는 게좀 자유도가 높으니까 야한 장면이 몇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다 잘랐습니다.
나한테 막 야한 거 왜 잘랐냐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나는 분명히 난 모두 할 때마다 항상 야한 거 같은 거 0점 각은 다 내린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스타트 끊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한 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야한 것만 찾아서 영상 막 돌려본 사람들이야. 영상 중간중간 찍어가지고 이만 찍었으면 나올 때 됐지 하고 봤는데 안 나오니까 막 욕하는 거지. 다 알아. 모두 처먹어가지고 말이야. 야한 걸 볼 거면은 포노부를 가라고. 아, 더워. 에어컨 전기값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못 틀겠다. 아, 근데 방음방울이 덥긴 더럽게 덥네요. 원래 이제 연천 쪽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오늘 에어컨 설치하러 온 사람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연천은 이제 더울 때 가장 덥고 추울 때 가장 춥다고 그러는데, 아, 추울 때 추운 건 인정하는데 더울 때는 좀 선선한 편이기 때문에, 아, 저도 이제 약간 에어컨을 안 뒀었는데 딱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병 애매한데? 다 데려오면 너무 많지 않을까? 80명이면? 조금 대기를 하자 일단은. 굳이 얘네를 데려올 필요도 없고 얘네도 휴식을 하죠. 반란 용도기 때문에 한 30명은 빼보면 되겠다. 야, 오늘 왜 키자마자 이렇게 징징대는 거지? 아, 여러분 이럴 의도 전혀 없었고요. 아, 너무 억울해서 그래. 난 너무 억울하거든? 아, 켰는데 씨발 내 욕만 있으니까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또 정당하게 욕한 것도 아니야. 내가 뭐 말실수를 해서 욕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야한 거 잘랐다고 지랄. 게임 다섯 여섯 시간 하면서 방패 한 번 안 들었다고 찍어놓고 지랄. 아주 내가 이거 병사 앞으로 10보 전진시켰다고 지랄. 아주 그냥 개치랄병들 났어요. 난 그런 댓글보다는 더 싫은 댓글이 있어. 막 구독하자. 내가 네 댓글에 구독해줬으니까 내 거 와서 구독해. 이 새끼들 진짜 존나 싫어 진짜. 아니 막 나한테 따져 막. 좀 데려가자 얘네 좀. 뭐 내가 뭐 일부러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만 못 넣나? 하나 넣을 수 있지. 50명 데려갈까? 여유롭게. 아, 이 정도 데려가도 다 이기겠지. 어. 사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는 신경 안 쓰는데. 그렇게 하는 가는 것도 좀 짜증나. 내 영상 보는 것도 아니면서 나 너한테 관심 없는데 네가 나 구독하라고 온 거야 하고 막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댓글 적고 간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너 왜 난 네 거 구독했는데 넌 내 거 구독 안 했냐 막 따져 나한테. 아, 이상한 애들 존나 많아 진짜. 아, 진짜 그놈의 막 구독은 누가 처음에 한 거냐. 아, 진짜 네이버 TV 나 이번에 개설하고 진짜 구독자 10명도 안 되거든요? 9명인가 8명 그런데 다 그건가 봐. 다 막구독하잔가 봐. 사실 네이버 TV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카더라로 광고 수익 너무 많이 준다고 난리 났었거든. 광고 수익이 유튜브의 10배라고 내가 카더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왜냐면은 아, 왜 뭐 어때요? 내가 뭐 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광고 수익으로 많이 준다는데. 그래서 했다가 지금 전혀 못 땡기고 있거든요? 구독자 수 300명인가? 택도 없더라. 야, 난 되게 유튜브는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정책이 바뀌어서 요즘은 더 이제
어렵다 그러는데 한국 수익 들어가는 거 파트너 맞는 거 자체가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 운 좋게 어떻게 딱 맞물려서 요즘 구독자 수 안 늘거든요 워낙 이제 유튜브가 재밌는 영상이 많으니까 아침 이제 편집 안 들어간 영상은 잘 안 보는데 옛날에는 약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막 이제 유튜브 자체 이제 영상 올리는 게 많지 않았죠 뭔가 능력자들이 막 들어와서 엄청난 고퀄리티 영상이 쌓여서 이제 나 같은 이제 찐들은 약간 더 약간 이제 발전이 없는데 그때는 운 좋게 어떻게 맞물려서 파트너 다행이야 근데 못 따랐으면 나 아직도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었을 텐데 버퍼링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운이 좋아 그런 거 보면은 얘네 왜 구해줬는데 이렇게 안 주냐 병사 이거 중립이랑 싸우게끔 유도해서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기만 해서는 너무 좀 그렇다 시간적으로 이제 20자리 남았네요 이거 위병사도 데려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수비병사도 둘 거면 내가 안 데려갈 거면 위병사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 경기병 어딨어 아 보병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 이제 하북은 넣고 저쪽 가서 넣고 오자 저로 가서 오겠습니다 한 경기병은 그냥 안 올라가는데? 내 레벨이 안 되나? 일단 이동을 해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긴 이제 한탕 다 돌렸기 때문에 위병사를 데려오도록 하죠 현존 날 때까지 꾸준히 올려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세계정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목표가 기본 병사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책정이 가져가고 다섯 개니까 상위병정 한번 뽑아볼 수 있겠네요 아 너무 좀 안 봤는데 얘네들 기병인데 다 넣기 좀 애매하다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 성에 넣은 상태에서 되는지도 확인할 겸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기본 병사 상승하는 거 보병 훈련소 이거죠 만원 내고 다섯 개인데 지금 딱 다섯 개에 만원 있으니까 세 덩이 다섯 개에 만원 그리고 최종 승급한 병사 10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거는 이제 보병은 사실 알죠? 5-5죠? 피부 5, 타임 5 궁병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병 한번 하죠 잠깐만 야 10명 줘봐 이거 안되는구나 얘네로 하는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자 10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위병사만 되는건가? 내가 위니까? 하북으로 한번 해보자 하북도 되나 한번 보죠 지금 땅 자체는 하북이긴 한데 아니야 그렇게 확인하려면은 촉으로 해야지 아야 이거 이제 다 데려와 눈치 없이 하나 둘 셋 10명만 궁병 안되네? 그냥 아예 안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설마 그냥 일단은 그럼 하북 데려오자 하북 데려와서 하북으로 되나 보죠 하북 안 되면 위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나라에 맞춰서? 지역으로 하는 게 편한데 왜냐면은 내가 반란 일으켰는데 없으면 어떻게 병사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안 되네? 그럼 위로 해야 되나 보네? 사실 위가 맞긴 하지 나중 가면 이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위치 기억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들을 왜 안 돼, 야! 세 덩이 다섯 개에 만 원. 아, 돈이 없군요. 나 돈이 왜 없죠? 어? 돈이 왜 없냐? 잠깐만, 돈이 600원 없네. 나 만 20원 아니었나? 아, 내가 어디다 썼나 보구나. 아, 이런 병신짓을. 아.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 일단은 대기를 합시다
아, 이거는 보고 가자. 어차피 해야 되니까 꿀 하나 팔지 뭐. 꿀 하나 안 되는구나. 벌어야 벌어야겠구나. 어, 과일이랑 어, 야채 사서 한번 이제 투어를 가죠. 아, 투어 갔다 오죠. 어, 원래 한 16,000원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금방 써버렸네. 나중에 천천히 올리는 걸로. 30명만 더 데려오고. 아, 근데 위병사 너무 애매하게 있다. 위치 자체가 진집하기 불편하게. 와, 야, 야, 대박 대박 대박. 바로 이제 반란강 나왔네. 일단은 여기는 직접 해가. 어쩔 수 없다. 야, 솔직히 내 땅 안 먹히지. 위치가 있는데. 가자 일로. 여기 위로 가. 아래 위험하니까. 내 땅 타고 가겠습니다. 도망갈 수 있게. 마침 총사령관도 가네요. 아, 나 한 번 안 올렸다. 경기병, 하노림기병, 궁병, 중장궁병. 이거 위 병사 필요 없겠죠? 이번에 그냥 먹어버리면 되니까. 아, 위 궁병 갑니다. 아, 너무 길게 빼면 안 될 것 같고. 아, 이거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보자. 잠깐만요. 저 강궁병이 하나도 없죠? 아, 하나도 없죠. 이, 여기서 촉을 데려온 다음에 아까 방식으로 갑니다. 12,000원 있으니까 촉을 데려와서. 아, 나 내가 한꺼번에 데려왔었구나. 아, 아, 왜 이래 진짜. 그래서 야, 궁기병 뭐 최고 티어인 거 하나도 없어? 하늘인 기분 일단 넣어놓자. 좋아요. 궁병 안 되네? 아, 이게 안 될 리가 없지. 어, 이거 궁병인데. 아, 위, 아, 위, 아, 위 한번 데려가자. 그래, 위로 하자 그냥 한 번에. 몇 번을 보냐 이거를. 안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봐. 어, 이거 보병 최고 티어인가봐. 그냥 중보병으로 해야 되나본데? 중보병 어딨어? 중창병 한번 때려봐. 여깄다. 안 되는데? 야, 왜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한테? 아,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12,000원 있고, 새똥이 5개 있고. 됐잖아, 그러면은.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창병인가? 아, 왜 그렇게까지 갈 정도 아닌가? 진짜 창병이라고? 진짜 하북인가? 하북 보병으로 해야 되나? 아,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하북 데려가 보자 한번. 아, 하북 강궁병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다시 읽어보자. 아, 이 새끼. 최종 승급 병사 10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니, 궁병 안 돼? 궁병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냥 아예 그냥 티어적으로? 보병으로 해서 보병으로 해야 되나? 해봐. 어, 그럼 모르지. 보병 안 돼. 그냥 아예 안 되는데? 중보병보다 센 게 없는데. 지금 위티어가 없는데 일반 병종에서.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야, 아, 그럼 뭘로 해야 되는 거야? 혹시 딱 10명이라 안 되나? 야, 왜, 왜 생각 좀 해. 창병. 아,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어? 중보병 데려와봐. 야, 이거 넣어봐. 여기 있죠? 26명인데 최종 승급 병사 10명. 아, 왜 안 되는 거야? 아, 왜 안 되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 돈 있어. 아, 돈이 10만원 들어가는 건가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야, 그럴 리가 없지 솔직히.
1, 10, 100, 1000, 만, 만원 맞잖아. 다섯 개에다 만원이면은 10명의 병사를 해준다는데 너 없는데? 안 되는데? 여기로 가보자 한번. 반대쪽으로. 와, 얘 덤빌려 그러네? 대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아무래도. 아, 얘 공격 한 번만 맞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반란 일으키면 어차피 나랑은 적대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조금 하북이랑 위가 싸우고 그 다음에 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당장 전쟁 잡혔는데 뭐 바로 화평 맺지는 않겠지. 한궁병 30, 중장궁병 30, 중장궁병 18, 하늘인기병 때려보자 한번. 아, 나 이거 없냐? 건설 시설. 안 됐었어? 아이씨. 그러면은 항공병을 일단 넣고 위를 데려와봐. 그리고 위로 한번 특수기병을 만들어보죠. 기병 안돼. 그냥 아예 안돼. 세 덩이 다섯 개에 만원 안된다고? 새덩이를 뭐 도시에 넣어야 되나? 그럼 만을 아, 나 돈이 없구나 지금. 아, 죄송. 정신 안 차려. 이걸로 먹으면 되겠다 그냥. 아, 하루만 더 대기했다 먹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은 하루만 더 대기하고 가죠. 다음 전투부터 그냥 확실하게 반란이기 때문에 아슬이 먹고 가겠습니다. 아, 130밖에 안 돼? 아, 얘네 좀 떨어진 다음에 먹어야겠다. 대기. 안녕하세요. 아, 생방송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주말 방송. 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거 궁병모 올리고 건설 완공됐네요. 바로 먹죠. 아마 들어와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먹으러 가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필드전을 대비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기병 자체가 보병보다 세기 때문에 백병장에서도 이상한 게임이라서 묘하다. 뭔가 보병이 좀 쓸모가 많이 없는데 일단은 분명히 그치 하늘이 있죠. 그리고 딱히 뭐 없네. 애매하게 데려가는 것보다 이 정도면 데려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 협객에 혹시 용병 있나?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쇠뇌병인 것 같은데? 지방 노병. 괜찮네, 7명 정도면. 필드전을 한 탕 딱 땡기고 들어가면 진짜 가기 예쁠 것 같은데. 아, 그냥 먹자. 솔직히 먹겠지. 130명 있는데. 아, 설마 이걸 못 먹겠어. 2시간 대기하면 되는데? 1시간인데. 들어오지도 못하네. 150명. 바로 갑니다. 야, 방패가 없구나 지금. 잘됐다. 야, 또 방패. 야, 왜 공손전 들어가자마자 방패를 안 드냐고 바로 디스 먹을 뻔했잖아. 아, 이거 무서운걸. 나도 좀 들어가자. 사실 내가 딱히 할게 없거든요. 130명이면은 뭐 이기는거는 뭐 당근 빠때리고 얘네 포로도 120명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 거 수병사로 빼오면 되죠. 죽어봤자 한 20명 죽겠지. 20명도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상위병정 있는거 너무 달달하다. 야, 근데 상위병정이랑 하위병정이 너무 차이 크다 디자인적으로. 하위병정은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데 상위병정 저렇게 차려입고 있는데 막아도 그냥 썰려버리죠? 어썸 온다. 아, 왜 이렇게 도끼가 커가지고 낑기냐. 막아도 두방. 타임이 많이 후달리는데? 타임 온데도
카리스마 캐라서 전투력이 너무 낮아. 이렇게 좋은 무기인데 방어 위에 쳤다곤 해도. 야, 죄다 건방이야. 아, 상위 궁중 되게 많다. 130명만 있을만 하구나? 거의 한 10만원급인데 이 정도면 병사가? 130으로? 남은 거는 34명? 왜 이렇게 많아? 관세이가 다 밀어줄 것 같네요. 아, 방천하극은 정말 해자다. 아우, 쟤네 숙련도 200 가까이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여자 220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느려? 바로 한 탕씩 딱딱 땡겨서 쏴줘야지. 모션이 많아서 그런가? 역시 한 300은 돼야. 아, 예쁘게 나왔죠 병사.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직전력으로 쓸만한 건 별로 없네요. 하늘인 기병 좋고요. 오는 필요 없고 협객 좋지. 아, 근데 협객은 솔직히 데려가기엔 너무 좀 빈다. 공격 영웅 필요 없고. 그렇지, 이런 애들. 아, 얘네 필요 없네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내가 보병 데려가면 안 되지. 오 정병, 오 해범병. 어, 좋아. 이뻐 아주 병사. 강공병. 농부 농민스 먹고 요거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란 일으킬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줘. 아, 솔직히 도시 두 개까지 준 것도 난 신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럼 주진 않겠지? 나 이거 줘버리면은 반란 못 일으킵니다. 이번 전쟁에서 못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시기상으로. 불안한데 좀 주는 거 아니야? 아, 설마. 와우, 쭉 올라갔네. 아, 싹 한번 갈아엎어야겠는데. 어, 위 애들 다 빼버려야겠어. 어, 얘는 일단 데려가고 바로 쏘는 애들이니까. 하복 숙련기병 들고 싸운 거야 나? 미친. 위, 위, 얘네까지는 지금 갖고 와야죠. 많으니까. 여기서 하복 쪽으로 하나 빼오고. 어, 하복 쪽으로. 아니 아니, 위로 빼와야지. 위로 강공병을 빼오지 말고 중창병을 빼와.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방어도 되겠지? 병사를 좀 사면 좋을 텐데. 저렇게 5,000원으로 내는 게 필드 병사가 아니라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병사면 얼마나 좋을까. 아, 누가 치겠어? 아, 이거 총사령관으로 오면 내가 지는데. 아, 우리 왔구나. 야, 쟤는 어떻게 잡냐 내가. 처음으로 먹은 땅이기 때문에 형량에서 이제 먹은 땅이 뭐 없다면은 바로 정상이 될 텐데. 아, 이거 무시무시한데? 이거 조금 무시무시한데? 바로 병사 옮겨줘야 돼요. 반분할을 해서 여기서 떼우던 어때우던. 아, 훅 갑니다. 아, 너무 가까워서 좋긴 한데 위치상으로. 아, 그럼 오냐? 아, 오지 마. 그래 그래. 참고해야죠. 어, 이거 이기죠. 어, 그냥 씹어먹죠. 노예가 10명이기 때문에 혼자서 온 것 같은데
좌병사로 왔으면 혼자지. 어, 그냥 씹어 먹죠 이거는. 달달하죠? 아 네 이거 좀 미치함이긴 하네. 누가 영주냐? 쟤냐? 그냥 쏘면 맞아. 너무 위치 좋아. 쟤만큼은 내가 배야겠다. 아 잠깐만 내려오라 그래. 어우 이 개 영준만 안 내려오냐? 뭐 하자는 경우냐 이거는? 왔다. 아 이거 밀려나 저 덩치로 저 근육으로. 야 졸라 세다 영주. 이리 와봐. 아 야 영주 너무 센데? 세제를 꽂았는데. 이거 교환비가 안 맞네? 노예가 너무 뒤에 있어. 일단은 영주는 죽인 것 같죠? 관색이 죽였나? 그럼 보니까 이길 것 같다? 아, 너무 계단에 안 붙어있는데 아무리 위치가 높아도 그렇지. 적당히만 붙어있으면은 한 세 걸음만 떨어져 있으면은 깔끔하게 싸먹는 건데 중국 게임은 맵만 신경 쓰지 공성전은 너무 허접하게 만들었어. 그냥 바닐라 갖다 쓰는 게 나을 정도. 이 정도면 솔직히 맵만 크지 맵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맵 커봤자 귀찮기만 한데 도적 막 들어오고 그래서. 어, 이거 밀린다고? 노예가 있는데? 어 관색이 뒤로 뺐네 한번. 아 뭐야. 그렇지 중창병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이티어랑 싸우면 이기겠죠. 교환비 괜찮네요. 중은 14명뿐이고 어. 아, 노예가 너무 이상하게 싸운다. 어. 지금 해남인가 하남인가 싸우는 것 봐. 왕이 레벨업 밀고 들어가죠. 병력 소환이 너무 뒤에서 되고 맵이 아 이거 얘 뭐냐? 맵이 기니까 사다리로 안 찍혀. 어, 그래서 한번 뒤로 빠지면서 계단 쪽에 한번 이제 위치 지정이 되면서 뒤로 한번 빠졌던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사다리로 무조건 가거든요? 제가 맞더라도 무시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좀 애매해졌죠? 야 노예들 엄청 강해. 일반 병사들 개 쓸모없어. 노예가 다 잡어. 어 다섯 노예와 삼천 궁녀야 아무 쓸모없어. 뭐한 짓이야 이게. 잡긴 하겠다 꼴을 보니까. 영주들이 들어오는 게 제일 문제다. 이거 반란 되겠지? 이번 기회에 반란 못 시키면 너무 멀어지거든요? 어, 이번 기회에 반란 못 시키면 그냥 나라 망한다.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건 상관없거든요? 아니, 패배로. 다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 패배입니다. 뭐,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미 이 모드의 컨텐츠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러기까지 밀려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면은 진짜 작살나지 않을까? 아, 초이차트도 그렇게 밀려본 적 없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세냐? 노예 하나도 안 죽었는데 뭐 노예 어딨는 거야? 다섯 명 그대로인데? 하나밖에 있죠 지금? 이건 내가 보내야겠다. 가! 아 못 가는구나! 위치 때문에 죽냐 이거? 두 명인데 두 명이어도 하나가 죽네. 아, 풀어주겠습니다. 야 뭐 16이 올라가 한계도가 미쳤네. 됐다 이렇게 버텨버렸네. 왕이는 민첩 핀 왕이 세다 은근히.
와 이거 위험한데? 병사 너무 적은데? 나 잠깐 뺀 사이에 설마 그거 데려가진 않겠지? 이런 애들 빼자. 다친 애들 좀 빼고. 야 좀 애매하긴 하다. 하복을 넣을 순 없고. 아니, 너무 병사 없는데 진짜? 아래로 가야겠는데? 어떻게 기획을 짜서? 향용도 있어 여기는. 그냥 개판이야 병사가. 데려오자 얘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 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빨리 반란 시켜줘.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망했다. 어? 진지하게 해야겠는데? 이거 먹히겠는데? 먹히면은 나는 리셋이야. 드래곤볼이야 또. 아 이거 이렇게 안 해준단 말이야? 병사를 넣어야지 어떻게 수비가 되는데. 병사를 넣고 나발이고 그냥 아작났는걸? 이 정도면은 한번 노멀 좀 빼야겠는데? 다행히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요. 어 뭐야? 시명은 내가 보냈고. 좀 싸우다 빼자. 동료 노예 좀 보다가. 아 교환비는 솔직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입구 너무 잘 붙어서. 그렇죠? 원거리가 좀 많이 없네요. 수비병사가 아니라 공격병사라서 수도 달리고. 공격 좀 섞어도 되겠어 골을 보니까. 교환비는 이제 뭐 내일. 이러면 안되지. 이러면 못이기지. 빼야지. 뭐냐 이거 갑자기. 아 4배를 잡아야 되는건데. 아 이거 좀 너무 심각한데? 나 방금 원거리 맞고 죽은거야 설마? 이 정도면 아예 나 그냥 빠져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수비를 돌아가면은 이게 볼트가 조금 차죠? 아야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이거 맞추기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아 지겠는데 진짜? 도망가고 뭐 그것도 없어 그냥. 아 뭐 이렇게 됐냐 얘. 뭐냐? 아니 주변에 그렇게 많았는데 병사가? 그냥 다 빠져버렸네. 그냥 총사령관으로 왔는데 우리 애들. 내가 배신할 걸 눈치챈 건가? 그 정도야? 일단 영주는 없죠. 아까 센 놈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나한테 죽은 것 같고. 영주 없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라. 아 진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좀 아닌데. 야 이러면은 택도 없어. 2대1 교환하고 있는데 가야 돼 그냥? 아 이거 야 졌어 그냥. 야 뭐야 이게. 감옥에 쳐넣었어 나. 아니 총사령관이 왔는데 우리 총사령관이 있는데 400명이서 먹었다고 우리 땅을? 총사령관이 있는데 옆에? 아 왜 들어오게 허가한 거야?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이 메커니즘 이거 뭐냐? 아 원래 여기 있으면은 못 오거든요? 못 오거나 오면은 밀어내는데 뭐 지원도 없어 그냥 남아있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애들.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야 이거 망했잖아. 야 이거 진짜 망했는데? 옆으로 건너가지도 못하겠는데 이 정도면은? 이거 상상도 못했네? 아 이거 좀 심한데 얘네? 이거는 안되지.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이를 전혀 예상 못해서 이거는 이거 못 구해. 잡혀간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해 이거를. 애초에 난 못 구한 상태면은 공격도 못하는데 어떻게 잘 조리케 가봐야겠다. 렉 걸려가지고 멈추면은 전 잡혀갑니다. 신도에 내 병사가 기병이 다 있기 때문에. 아 신도 기병 맞다. 놀랐다 나.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아 잠깐만 나 위 기병도 어디 갔어? 그냥 없는 거야 아예? 아 이런 못 이기는데 나 그냥 아예? 아 여기 아 샤북인데? 아 나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는 우리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지 여기는. 아 상상도 못해. 나 바로 발란하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데려갈 병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되면. 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씨. 최소한의 그것만 데려가야겠다. 내 호위만. 아 미치겠네 진짜. 위 기병 부대를 만들어 놔야겠다 그냥. 나 이거 갈수록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이 정도 아닌데 느려서 도망갈 수 있긴 하냐 이거. 이번 거 잡히면은 죽어요 그냥. 공략이 아무도 없죠. 아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일단 프로 팔고. 아 짜증나. 아, 나 움찔움찔 하긴 했는데 아 옆에 있었으니까 총사령관 나 당연히 밀어줄 줄 알았지. 그냥 쏙 뺄 줄 몰랐지. 손절당해버렸어 그냥. 군영에서 협경만 데려가자. 그래 낭인도 데려가. 이 정도 데려가고. 아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생각해서 어떻게 되면 거냐. 우리 애들은 어차피 이거 못 찾잖아. 이 모드는 그거 안 되잖아 그냥. 할 수 있냐? 와 관색 데려와야죠. 이거 그냥 안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게 많어. 그냥 왜 막아놓은 건지도 모르겠어. 번역도 안 번역도 약간 되다 말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되면은 내 뭐 번역기로 돌리겠는데. 아 그렇지 가자 일단은. 아 일단은 가서 기병 먹으러 가자. 아씨 골 때리네 게임 진짜. 그럼 하북에서 밀릴 줄이야. 이거 때문에 못 가는데 나? 갔다. 아 참 이거 아, 낭인 협객으로 다 가죠. 진짜 반란의 기운을 읽은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적인데? 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그거를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게 그 위치에서. 던지기 기능 있는 보병이랑 그쵸 이제 협객이 투척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아, 보병에 이제 기병 섞어서 가면은 조합은 좋으니까. 근데 하, 이게 풀칠을 하겠지. 아 무슨 상위 병종 되지도 않고 이거 뭐 상위 병종은 변신 안 돼. 이건 뭐 잡혀가든 잡혀가 이건 씨. 위험한데 여기까지 와버리면 중립도 이제. 그리고 동력 없어서 병사들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느려지죠. 둘밖에 없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는구나. 입에 풀칠을 하네.
아, 좋아, 좋아. 150까지만 찍어놓고 간을 좀 봐야겠어. 내 병사랑 교환은 안 되나? 내 동료랑? 동료 필요한데 지금 너무 절실한데 나? 아, 망했다. 아니네, 얘가 잡은 게 아니네? 아, 웃기지 마. 동료 한 명인데 동료 한 명을 빼야겠다고? 아니, 나못 잡겠구나. 저 꼴을 보니까. 병사 별로 없네. 오히려 내가 잡겠는데, 저거? 몇명 있는 거야? 창병이었나? 아, 창병이 경기병이구나. 창병으로 가죠. 신병. 아, 좋아, 좋아. 박압하겠다. 아, 이거 빨리 보충만 하면 될것 같은데. 동료들 나오긴 했냐, 내 거? 장추는 어딨어? 어디다는 거야? 아, 식량 없어? 아, 쪼들리는데 이제 슬슬. 나 아무것도 안 벗겨 갔죠. 아, 도와. 도울만해. 도울만한 스펙이야. 근데 나 이거 돕는다는 이 개념의 이벤트를 이해를 못하겠어. 어차피 내가 가면 다 죽어있는데 뭘 돕는 거냐 대체. 근데 왜 농민이 이제 왜 연두색 옷 뜨냐? 얘네가 내 적인데. 아, 옆으로 뵈면은 군이 안돼 이놈의 모션은 자꾸 창을 돌려서 이씨. 뭐가 형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아, 진짜 어떻게 구하냐 동료 진짜. 야, 이거 너무 멋있게 하는데 좀. 아, 물론 수비병사는 많아서 먹힐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호관인지 뭐 나발인지 뭐 포위하고 있는데 관계없이 저랑은? 아, 동료를 제가 갖고 있으면 몰라도 쟤네 나라가. 짜증나. 아, 짜증나. 덤빈다고? 덤빌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가야겠다, 걸어서 그냥. 뭐 더럽게 안 받는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튼다. 어우, 소리 좀 봐. 방금 방에 에어컨을 달다니. 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스탠드 에어컨은 땅에 붙여놓는 거는 많이 이제 화려해졌는데 어떻게 벽걸이는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가 않냐? 옛날에 샀던 거랑 똑같은데? 디자인은? 벽걸이 너무 발전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선풍기 틀어야지 시원진다.
아, 돈이 유지에 후달리네. 아, 야, 뭐, 저 자꾸 기어나와. 이거 뭐야. 아, 짜증나네. 썰어버려. 시원해 죽고 있는 거 맞아?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시원한 바람 나오긴 하네. 난이 에어컨의 시원함은 아무리 해도 몸에 적응이 안 돼. 뼈가 시려. 노인네 같긴 한데 이렇게 말하면은 자연적인 시원함을 원해. 아, 춥다. 그만 틀어야겠다. 어, 되게 춥네. 이렇게 빨리 추워지냐? 어우, 조용하다, 조용해. 왜 이렇게 시끄럽지? 껐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저기 에어컨이 안 다쳐서 내가 물어봤었는데 에어컨이 원래 안 다치는 게 맞다 그랬거든요. 사병이다. 약간 이제 곰팡이 쓴다고 안 다치는 게 맞다 그랬는데 왜 다쳐있지? 이놈의 인간들을. 아, 혹시 내가 이제 되면은 사병으로 나오나? 뭐야, 왜 닫혀 있는 거야? 협객, 경창병, 경기병. 병사 이쁘게 잡혔죠? 내땅 가는 건 너무 위험하고. 돌아야겠지? 도시? 드래곤볼 해야겠지? 아, 이거는 내가 좀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같은 나라를 믿으면 안 됐는데. 아, 왜 자꾸 농민 기어 나와? 이거 뭐야? 귀찮아 죽겠네. 내린 거야? 스스로? 그건 좀 놀라운 걸. 몇 마리 안 남았네? 아, 왜 절로 빠져? 미친 게임이. 어디 보자. 병종 교관 변경 여남. 아까 목록을 보니까 장춘화가 없었는데 장춘화는 필드에 돌아다니고 있나 보지? 우리 춘화 왜 대체 너왜안 사지냐?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 돈이 안 되나? 아니, 돈이 안될 정도 아닐 텐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비싼가? 세니까 비쌀 수도 있겠다. 너 멀리 가진 말고, 혹시나 포위될지 모르니까,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방의병, 여행자. 아, 포로에서 풀린 게 있긴 할 텐데, 목록을 보면은. 없죠, 지금 중립? 갈수 있죠? 촉 한번 들렸다가 여포 거 들리고 돌아가자. 협객 데려와. 이걸로 꽤 세지는데? 낭인 협객 창병 숙련기부 8마리요. 좋네요. 나름 틀이 잡혔죠? 천천히 잡혔습니다. 위와 하북이 평화협정을. 그래, 드래곤볼 찾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오늘도 긁는 거야, 그럼 나? 아, 이거 너무한데.
저 없어. 다 풀려났어 우리 애들. 드래곤볼이야.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어디까지 풀려낸 거냐 대체 우리 애들. 우리 거 들렸다 가자. 무한하다 무한해. 야 나 진짜 저기서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 어 깜짝이야 이씨. 식량이 없어? 저 들렸다 와야겠는데? 오한 애들 무섭긴 한데 좀 찾으러 한번 가야겠지? 뭐야 이거? 그렇게 좋진 않네? 9,000원 주네? 아주 훌륭해. 칭찬해 아주. 4,000원 좋아. 뭔가 수익 많이 떨어졌다. 병사 좀 많이 넣어서 그런가? 나름 센 것 같기도 하고. 어딨냐 대체. 아 어딨는 거야 얘네들. 젠도치까지 가는 거 오버하고 돌아가자. 괜히 오한한테 걸려 찍히지 말고 도망갑니다. 바로 안됐나? 하룻밤 지난 지금 될라나? 8명이었죠 8명. 아 그렇게 없어. 완 완정도면 멀리서 나와도 어느정도 잡힐텐데. 이각이 선전포가 있어? 이건 좀 곤란한데. 주점이면 얘네한테 방패 들라는 건가? 얘네한테 방패 드는 거 의미가 있어? 이상한 새끼였던 것 같은데. 아 이해가 안 되는데. 벤 때리길 잘했어. 나 뭔가 벤 때리고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 여기 안 나오냐?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진짜. 성이었냐? 찾아라 드래곤볼. 여기 뭐 있지 않았냐?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기적 예장 소나공이 왔다! 나가신다. 아 제일 쓰레기 나왔어. 제일 쓸모없는 나. 서서보다는 쓸모 있겠지 그래도 코스튬인데. 가슴이 술렁이는 세계로 가지 가지 일들이 빛나고 있다. 아 어디서 언제 나와 이렇게 레이더 없냐? 아 아, 저번에도 드래곤볼 찾다 끝나지 않았나? 아이고 뭔가 좀 싸한데 이거. 나 이거 녹화로는 아마 안 올린 걸로 아는데 생방송 녹화 본감이 있을 텐데 첫날에 저작권 음원 때문에 잘라놓은 거 거기서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렉 걸려가지고 붙잡혀 죽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잡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드래곤을 또 찾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름 요것들 말이야 독해 독해 너무. 왕이가 나온 거 보니까 다 흩어져 있어 지금. 내 거 할래 협객? 아주 좋은 생각이야. 협객 스펙 어떻게 되나? 협객은 데미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애초에 한손 무기를 공격으로 쓰는 거기도 하고 금액은 비싸. 오 오네. 야 세네. 230이네. 템이 안 받쳐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냐? 아 두목이야? 아 두목이군요.
사실 어제 그 핸드 페인트 버거 걸린 것 때문에 내가 빡종을 했죠. 역할로 올리고 아마 한두 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냥 업로드는 아마 아침에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어컨을 지금 방송하는 컴퓨터 위쪽에 달아서 물 안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떨어질 것 같은 디자인인데. 한번 코드를 싹 빼고 책상 전체를 이동을 시켰었죠. 커말못이라서 컴퓨터 한번 빼면 너무 불안해. 깊은 어둠이야. 왜 이렇게 안 맞아? 됐다, 맞았다. 너가 조랑이냐? 자식들, 조랑이 데려와. 화살을 꽂아 죽었어. 누가 조랑이냐? 쟤냐? 저 투구? 이 녀석? 노예들이 저 잡아줄 거라고 믿는다. 조랑이는 내가 마크한다. 원거리로. 협객, 협객 진짜 세다. 은근 잘 싸우는데, 협객? 아닌가? 협객이랑 관계없나? 협객 잘 싸우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름 방어력도 있나봐. 디자인이 삿갓이라서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나름대로 탱이 되나보죠? 잘 밀고 들어가네요. 그냥 쑥 밀었네요. 무려 50협객이라고. 아아아아아. 이 버벅임 옳지 않아. 야, 근데 렉 걸려도 움직이는 건 신기하다. 게임이 렉 걸려서 안 움직여서 죽으면 짜증날 텐데 렉 걸리는데도 움직이긴 해. 물론 순간이동 느낌이 약간 더월드 느낌이 있긴 한데 멈춰버리니까 게임이. 아 그래도 신기하다. 아 너무 잘 잡았잖아. 세상에 마법소사. 그리고 보졸모라는 무기가 있나보네요. 중년기병 아 좋군요.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기적. 다섯 개만 찾으면은 부활인가? 아 좋구만.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드래곤볼의 야무치 나름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제 야무치 하면 뭔가 불행한 이미지인데 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생각에는. 야무치가 그래도 얼굴 잘생기지. 그리고 이제 직업이 야구선수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전투력이 높기 때문에 야구는 잘할 거 아니야. 일반인 상대로 야학하는 건데. 잘생긴 야구선수 넘버원일 거 아니야 실력으로. 전투력이 얼만데. 본인 피셜로 야무치 본인 피셜로 연애도 많이 한 것 같고 나름 이제 행복하게 살지 않겠어? 가장 고민이었던 이제 여성 공포증도 나왔던 것 같고. 아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냐? 진짜 아, 맘만 보려고 그랬는데 치사하게. 아 개치사하네. 발 개맞았잖아. 아 뭐야 13명 죽었다고 우리 애들? 이게 뭔 일이니? 야 뭐야 교환비 22명 죽었어? 와 불행한 건 천진반이지. 걔는 진짜 끝없이 노력했는데 남는 건 기공파밖에 없었어. 기공파로 남았으면 다행이지. 얘가 좀 센 놈인가 보지? 얘도 데려가자. 아 그만 와. 좀 살려줘. 낭인 왕이 올라가라. 야 근데 우리 한 명이 마균이었구나. 아 나 몰랐어요. 해남 마균이었어? 나는 다 보병인 줄 알았어. 잘 잡혔었네 그러면은. 추나만 잡았네. 마균이가 합류가 빨라. 전에도 합류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추나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마지막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정말 역겹스. 서서 같은 데 된다 짜증나게. 필요 없는 애. 오케이. 이제 한 바퀴 돌면 나오지 않을까? 슬슬?
아 솔직히 거의 한 바퀀데 이 정도면은 아무리 드래곤볼이어도 그렇지 양심 있어야지. 그렇지 왕상 반가운 친구 아주 반가워 진심이야. 나 못 보고 놓친 일은 없겠지 설마 나 사람인데 나도 휴먼인데. 몇 개 남? 네 개?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 건가? 불안한데? 아까 방금 하룻밤 지나면서 옮겨진 거 아니겠지? 깜짝이야 이게 뭐야? 변태야? 채양이야? 아, 설마 위에 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간... 하... 아니야 위에 있으면은 그걸 운명이야.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걔는 나랑 이제 연이 없는 거지. 위에 있는 놈이 잘못한 거지. 이게 내 잘못인가? 지가 위에 있는 건데 내가 위에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 아 들을 게 안 나오네 진짜 이씨. 그 동료가 둘 늘어서 훈련교관이 꽤 올라간 것 같은데 약간 유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없네요. 느끼시는 거냐? 아 됐다 떴다 1400. 아 티어가 높아서 그런가 이제? 여행자 관리인. 아 저기 한 도시 안 갔다. 이렇게 안 나오고 싶지 않은데. 야 뭐야? 못 이겨. 아 못 이겨. 노예가 다 있었다면은 비벼볼만 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피 같은 병사들 내려가서 돌라 그랬는데 안 간대. 못 내려가겠다. 강릉 뭐니? 아까 못 봤는데 나 강릉? 못 보고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구나. 가자. 강화도 못 본 것 같은데 나? 나 아까 뭐 본 거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 스킵하고 지나갔나 본데. 예장으로 바로 갔거든요 저거 들렸다가. 뭔가 쎄하긴 했는데. 드래곤볼 오지게 잘 숨겨놨네 진짜.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절로 그냥 바로 가자 다이렉트로. 가서 음식도 사고. 야 이 두 바퀴째인데 보통 다른 떨어진 도시에 있어도 이 정도면은 얻어 걸리는데 얘는 좀 심하네 오늘따라. 먹을 것도 많구만 아직. 아직 많어. 포도가 너무 비싸 싫어. 왜 이거 먹을 거야. 이렇게 포도보단 생선이지. 포도 먹을래 생선 먹을래 하면 당연히 생선 먹어야지. 전쟁하는 사람인데. 저 포삼랑은 왜 자꾸 눈에 띄는 거냐 짜증나게. 지금 내 몸을 지금 화가 지배하고 있는데 뭘 킬 때부터 짜증냈고. 이런 날은 좀 잘 풀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힐링 게임 아니야 힐링 게임 마블. 이 게임 웃기는 게 시간 좀 늙거든요? 이거 늙어 죽어 이러다 세명 데려간다. 여기 들렸다 가자. 너무 쎄하다 연아. 아 뭐야 얘는 50명이서. 아 밀어버리라우. 기병 몇 명 죽겠는데 골을 보니까. 아 허리야. 아 근데 게이밍 의자 되게 괜찮네요. 나는 게이밍 의자라는 거가 이제 싸구려 의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과 이 그 사무용의 그 있잖아요 그 내가 전에 앉았던 그 사장님 의자. 사장님 의자 비싼 거였거든요. 왜냐면 보기에도 사장님 의자가 쿠션이 많아 보이는데 저 쿠션으로 진짜 쿠션이 이제 의자의 틀을 그 바닥바닥 기어 나오는
약간 이제 의자 중에서도 고도비만처럼 보이는 그 사이즈니까 야, 왜 이렇게 다 전멸당하고 있는 거야? 뭐하자는 플레이냐 이거 뭐냐? 아, 난 게이밍 의자는 약간 이제 약간 싸구려 의자로 봤는데 가격대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 사고 처음 알았는데 내가 이거 등받이 뒤로 가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위아래랑 등받이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 팔 되는 것도 올라가네요. 신기하네. 양팔이랑 등받이 꽤 의자가 폭신하다. 목쿠션이랑 등쿠션도 있고 괜찮네. 게임 의자 약간 이제 유기농 음식처럼 이름만 바꿔서 비싼 건 줄 알았는데 괜찮네. 은근히 게이밍 뭐든지 해봐야 알아. 참 신기해 이런 거 보면은 겪어봐야 한다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눈을 감아도 뜬 것처럼 겪어보지 않아도 다 이제 해본 것 마냥 얘기를 하면서 다 아는 척을 하는데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야. 아니 뭐야 쟤 저기야? 이거기네? 빨리 가죠. 아 선풍기 틀어놓으니까 시원하다. 에어컨 잠깐 돌렸는데 아이고 좋은데? 역시 문명인답게 살아야 돼. 선풍기 같은 이제 원시 기계를 썼더니 몰랐던. 야 진짜 에어컨 오랜만에 튼다. 집에 에어컨이 이제 존재하는 게 거진 10년 만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참 진짜 어디 있는 거냐 얘네들은. 뭐야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잡히는 거냐. 이해가 안 되네 이 동료들은.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세 바퀴째야 드래곤볼. 전에는 그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쭉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좀 짜증나게 하긴 했지만 금방금방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말이야. 아 이거 자살해야겠다. 아 언제 잡아 이거를. 얘도 드래곤볼이야. 접시 깨서 유리조각 주워 담는 기분이야.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아이 너무 귀찮아. 오래 걸려. 어디 있는 거냐 두 명은. 맵은 왜 지원 안 하는 건데 여기는. 아 저기 있네. 아니 이거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니야. 저 한 마리 있다는 거는. 두 명은 더 있지 않을까? 두 명은? 레벨이 있어서? 아니네? 좋구요. 내가 요즘 안 나가는 걸 알고 적당히 빼줬나봐. 빨개둥이들만 있어. 동료 아니죠? 이제 동료는 올 코스튬이기 때문에 티가 나니까? 아니겠지. 야, 전쟁 났네 아주. 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절로 가면은 왠지 걸릴 것 같은데 적들한테. 아 왜 이렇게 많어. 아 개 짜증나. 아 내가 다 죽여야겠다. 아 개 짜증나 진짜. 세나미가 처음에는 되게 간지가 났는데 디자인적으로 옷을 바꾸고 왠지 간지가 안 난다. 관색이 더 멋있어. 역시 옷이 중요하긴 하다. 걔는 옷과 함께 근육까지 바뀐 것 같긴 한데 위연이었나?
아우 짜증나 이씨. 종백이만 하게 되니까 너무 안 맞아. 아 이게 얼마나 달콤해. 모션이 자꾸 검을 휘어서 짜증나긴 하지만. 어 잘 잡았네? 예쁘게 잡았네 깔끔하게. 너 어떻게 이런 중립 세력 따위가 공격을 할 수가 있냐 나를. 아 너무 길어. 버벅이는 것 봐. 어 됐다. 8마리? 아 8명이나 남았어? 어우 나보다 빨리 가 죽였어. 훌륭해. 몇 명 죽었나? 2명? 2명 정도면 뭐 저희는 24명을 줬는데 달게 받아야지. 여기 열심히 쫓아와 얘네들 40명으로. 어떻게 저게 잡힐 수가 있냐? 진말이 없어서 그런가? 아 좋다. 시원하다 아주. 야 진짜 방 엄청 넓긴 하다. 방은 봐. 내가 여태까지 방송하면서 번 광고 수익, 솔직히 전 후원을 꺼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 수익이 전부죠. 수익에 옛날 트위치 때는 이제 몇 분 여러분 싸주셔서 감사하게 받아먹었는데 2만원? 총 합쳐서 전부? 2년간? 어찌됐건 저는 광고 수익을 더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제 남들한테 후원 받으면 약간 뭐 느낌이 좀 쎄해서 약간 이제 광고 수익은 내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약간 이제 용돈 받는 느낌인데 약간 후원 받으면 뭔가 약간 약간 이제 약간 찝찝하거든요. 뭔가 약간 이제 돈을 뭐 내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받아버리면은. 아 어찌됐건 아 여태까지 번 광고 수익보다 이 방음방에 들어간 돈이 더 많은 것 같아. 어우 어썸해. 나도 휴머닝 관계로 방음 하니까 너무 편해. 게임하면서 막 크게 떠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밖에 너무 좋아. 솔직히 좀 부끄럽거든요 방에서 이 나이 먹고 혼자 게임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아 170명이나 되나. 이제 병사 에이, 어떻게 들어왔냐? 돌아왔냐? 이렇게 왜 이렇게 없니? 뭐 다 어디가 있는 거니? 뭐 다른 영주한 밑에 들어갔냐? 너 다른 세력이 붙은 거 새로운 주인을 찾은 거야? 왜 이렇게 없냐 진짜? 얘네 왜 여기서 알짱거리 짜증나게? 나 못 가잖아 저러면은. 야, 180명 2명이면은 절대 못 이기지. 어떻게 빠졌다 어떻게. 아 빠지긴 뭐가 빠져. 하나 못 갔다. 얘네가 이각이고 얘네는 뭐야. 얘네 뭐야? 아 개놀랐네 이씨. 잡힐 뻔. 아 얘네 이각이잖아. 그럼 가봐. 어우씨 귀신같이 없죠? 개같은거. 아 돈이 막 쌓이고 있어. 돈을 오히려 썼는데 나는. 이것이
건물주 공방주의 생활인가? 너무 해자잖아.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녔는데 통장에 돈이 쌓여있어. 미친. 아 정말 불합리한 것 같아 사람 사는 거 진짜. 아 가끔 느끼는 건데 돈 쉽게 버는 사람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부러운 걸 넘어서서 부러운 건 당근이고 부럽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의욕이 사라져. 삶을 살아가는 의욕이. 아 새똥이 두 개나 뺏겨버림. 아 새똥이 어차피 있어도 의미도 없잖아. 병소 못 올리잖아 나. 돈으로 그 수색대나 만들자. 잔뜩 만들어서 한 5만원어치 순식간에 만들어. 한 번에 5만원씩 뽑아버리면은 몇 명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잘 연명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성장해서 만나는 거지. 강한 동료로. 근데 내 진짜 동료들은 어디 있는 거냐? 근데 강한 동료가 나발이고. 가자. 찾아라 드래곤볼.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기적. 얘네를 만나는 게 기적이다. 이 개 같은 것들. 아 너무 지금 타오르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아 포삼낭 진짜 죽여버리면 안 되나? 죽이는 방법 없나요? 미묘하게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제 설레. 코스튬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아 이거요? 아, 독립이요? 아, 독립하려고 했다가 포로 잡혀서 동료들 다 날라가서 드래곤볼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독립 각인 있었어요. 난 내가 독립할 줄 알았거든요. 반란 일으켜서. 아, 직전이었거든요. 코앞에 있었거든요. 바로 설렸기 때문입니다. 패배자는 드래곤볼을 찾아야 되는 숙명적인 게임이죠. 패자의 운명이기 때문에. 얘네 언제 나오냐 대체. 몇 바퀴냐. 나 세 바퀴 이미 돌았는데. 이 정도 돌았으면 양식껏 한 마리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하네 진짜. 걔도 들려야겠다. 이각이란 건 화평 언제 맺는 거야? 이각을 싸울 필요도. 아 나 이번에 진짜 반란 일으키면 진짜 한 번에 그냥 세계정보의 길로 나가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먹혔지? 아 나 당연히 총사령관 있으니까 안 올 줄 알았지. 두 명이서 왔어. 총사령관이 와서 밀린 거면은 내가 잘못하겠다고 인정하겠는데 300명 100명 왔는데 어떻게 밀려버렸어. 우리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너무하잖아 이거는. 야, 나 병사수 썰어졌네? 온 김에 하나 넣어야겠는데. 아, 내 도시에선 인간적으로 안 덤볐으면 좋겠다. 어우씨. 진짜. 또 있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나 본데, 안 들은 거. 여긴가 보다. 하도 많이 잡혀서 기억난다. 도적이 맨날 있어.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 맞지 않군요. 아, 아 어떻게 한 마리만 딱 있냐? 열댓 마리 숨어 있으면 나 인증이나 하겠는데. 아, 아 너무 안 나오잖아 인간적으로. 너무한 걸.
미친. 여행자한테 감히 원래 찾을 수 있는데 여행자가 안 알려줘 이놈의 게임은. 내 태어나서 이런 거지 같은 모드는 처음 해보네 진짜. 어딘데 이게 씨 뭐하는 놈인데 이거는. 저 위치 영어 해석해서 가도 도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못 찾죠? 도시 외형도 다르고 극혐이죠? 오병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애초에. 아니 왜 이렇게 없어 진짜? 아 세 바퀴면은 얘네도 자신들이 몇 바퀴를 돌았는데 하나 만나야지. 이번엔 좀 크게 돌아볼까 한번? 나 500일 넘어갔는데 벌써? 아 나 이거 드래곤볼만 안 당했으면 진짜 200일 전에 어떻게 했을 텐데. 설마 한국에 있나? 조선에 있나? 아 이거 성밖에 없어. 더럽게 넓은데. 장사다. 아씨. 아 씨발 2시간 됐어 벌써. 서쪽하고 원백호? 이거 진짜 싸움도 안하고 돈도 안벌고 그냥 시간만 버리는건데 나? 아 드디어 관색 하나 발견했다. 아 드래곤볼 찾았구요. 이제 슬슬 일로 넘어왔다는거지? 저기서 기어나왔다는거는 믿고 있겠어? 야 둘? 4명 2명만 더 있으면 된다. 누구 필요하지? 왕도 있네. 장춘하는 당근 빠뜨리고 누구야? 왕씨 3명 다 모였지. 서서랑 장춘하만 있으면 되네. 서서는 솔직히 필요 없어. 서서는 안 찾아도 그만이야. 근데 장춘하는 있어야 돼 무조건. 장춘하는 무조건이야. 춘하야 춘하야 어디 있느냐. 춘하야 어딜 기어들어가 있길래 이렇게 살 수가 없느냐. 춘하야 어딨느냐. 이거 장비광 어떻게 하죠? 객장 나왔다. 얼마 있어? 18,000원? 아 일단은 금문이라도 사야겠다. 장비는 다 모아놨으니까 금각사, 은각사만 사면 되겠구나. 두 개만 사도 돈이 거의 다 되네. 강화 어떻게 하죠? 강화하는 법이 있나요? 중국 게임이니 강화해서 실패하면 깨지나? 4아이템이 살 게 없네 이제 다 사서. 금각사, 은각사 빼고 진짜 없네. 은각사였나? 금강사?
은강사? 아, 이름 한번 진짜. 마균이가 없었나? 사막일전 은근히 보기 힘든 건데 봐둬야지. 무기고 얘는. 금왕사 은봉아야? 뭐 이름이 이래. 가자. 마균이. 아, 마균이. 밥이 없어? 생선 하나 있네. 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별수 있나. 아, 진짜 그만 나와. 도적 뭐지? 갈 때마다 나와. 자살 좀 시켜줘 나. 돈줄 테니까 나좀 보내줘. 진짜 상남자들, 야, 돈 준다 그래도 그냥 죽일라 그래. 그리고 죽인 다음에 제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이게 뭐하자는 플레이냐? 그걸 목에 맞네. 야, 목도 머리로 쳐주면 안 되냐? 치사하게. 목도 맞으면 죽잖아. 가자. 아, 나 주점을 안 갔다 왔네. 지겠네. 2번밖에 없으면은 너무 절망적인데? 있겠지? 저 어딨길래 없는 거야? 위를 돌고 있나? 그렇다면 개쯤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준미 한 번만 가보자. 병사도 나름 세니까. 내가 의료캐를 두 마리나 뒀는데 이래서 의료가 두터워질 줄 알았는데 반대야, 오히려. 아, 서서는 뜨지도 않네? 추나 좀 주세요. 아휴, 또 모르지, 우리 동네에 있을지도. 아유, 나가라 그래, 병기병. 아, 전투 좀안 했다고 광신도들 저거. 전투 까짓 걸좀안할 수도 있지. 저거를 나가버리네. 충성심이 없어요, 하여간 부하들이. 동료들은 백날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보내버려도 다 그냥 공짜로 따라오는데. 나 믿고 따라오는 걸. 얘가 아니면 갈 데가 없나? 그런 부하들을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이겠어. 아야, 왜 징집을 안 해? 여기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나오더라도 외야 쪽에서 추가될 것 같은데. 사람 심리라는 것이 빼놓고 안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중인 거야, 우리나라? 아직 전쟁 중이네. 한번 싸워야겠는데? 깜짝이야, 덤빈 줄 알았는데 왜 렉이 걸려? 아, 포삼랑 진짜 찢어야 되는데, 이제 한번 날 잡아서. 포삼랑 온거 보니까 변화가 있긴 했어, 뭔가. 내가 느끼지 못한 변화가 어딘가 있을 것이야. 박는가. 저런 간제비 말고 추나 뭐 입고 있었지? 코스튬 입고 있었겠지? 사실 기억 안 나는데 나. 아, 깜짝이야, 오지? 아, 색깔 다 비슷해가지고 내가.
야, 얘들 피 터지게 싸운다. 안 싸울 것 같은 애들인데. 뭔가 되게 박해받는 느낌인데? 경영 애들? 맨날 시비 걸리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쳐먹고 있어. 고귀한 모임에 참석하라. 고기는 지랄. 고기나 사야겠다. 예스. 춘아 어딨니? 춘아야. 춘아야 어딨니? 춘아야, 춘아 어딨니? 왜 자꾸 안 들어오니? 걔는 전쟁 끝나면 어딘가 씨 보내야겠어 그냥. 씨 결혼 도망쳐 온 거 같은데 내가 강제로 보내야겠어 쟤는. 백망덕한 녀석.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몇 바퀴째인데 이게. 오늘 돌다가 방종하겠어. 주말인데 주말. 아, 진짜 인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이 가게로 때려야겠어. 나 그냥 여기 욕심내지 말고 다른 데 먹은 다음에 내주고 그 전에 안 준다 그러면 반란 일으키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여기까지 없으면 어딘가 있다는 건데. 조선 한번 가보자. 이거 설마 조선에 있는 거 아니야? 조선에 있지 않느나 이렇게까지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솔직히. 근데 리얼 양평 가봐. 어딨어? 너 왜 돌아가? 뭐전 플레이야? 아, 왜 이렇게 많냐 나라가? 나라 좀 몇 개 없애버려야겠어 빨리. 또 어딨냐 얘는 그러면은? 아무데도 없으면은? 혹시 내가 온 타이밍에 맞춰서 돌아갔나? 그럼 걔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막은 레벨업했어. 돌아다니다 레벨업했어. 미친 게임. 140 능력 박합하는 스펙으로 올라왔죠? 멀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돌아가면 나오겠지. 갈 데가 없는데. 이 가게에서 있었어도 이미 돌아왔어. 이 정도 거리 갔다 왔으면. 카리스마는 이제 안 찍습니다. 그냥 이 병사 자체가 이제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병사가 많아도 지금 많이 갖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동료빨로 미는 거거든요. 병사는 그냥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칼빵 대신 맞아주는 용도고. 아, 이건 이제 영웅들이 다 해먹는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전사는 입시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이 외화부터 잘 수정해놔야겠어.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일단 넣어버려야겠다. 자꾸 빠져서 안되겠다. 30명 1명 9명 업에다 넣자.
진짜 내가 보고 놓쳤나? 포스팀이 아니었나? 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무리 봐도 나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시기적으로 나왔어야 됐어 이미. 진짜 한 번도 안 지어야겠어 이제. 이제 엔딩 볼 때까지 한 번도 안 진다 진짜. 찾다 판난다 진짜. 호창가 도적이냐? 도적 나올 법해? 어. 아 많이 안 나왔어. 좀 나올 법해. 근데 좀 눈앞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침략을 받긴 한 것 같은데 저 끝에 저거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나는 뭐 침략을 받은 건지 침략을 하러 가는 건지. 야성호죠? 아닌데 뒤에서 뭔가 날라오는데? 이게 안 들어가? 아 이게 안 들어가? 그렇지. 나 좀 보내줘. 돈 줄 테니까 보내줘. 놓아줘 나 좀. 저기다. 더 있을 텐데. 어, 두 명이면 모르겠다. 아, 또 있다. 끝! 아, 이렇게 정면에서 다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어떻게든 약간 다르네. 하... 아. 호삼낭아. 삼낭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변한 게 없나 본데. 이번 바퀴에서 같은 바퀴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이각으로 한번 가봐? 죽을 텐데? 나 이각 한번 가봐. 한번 한타까지 하고 와. 아니 여기는 그거 있잖아. 문 있잖아. 한주 성이잖아. 천수 갔다 오자. 아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씨 마등 갔다 와. 아, 다 가. 여긴 좀 위험한데? 그분들이 계셔서. 야 마등 쪽에 도시가 있을 거 아니야. 마등 뭐 어디다 박아놓은 거냐 땅을. 한중 갔다 온 거죠 내가. 그렇네 저쪽이네. 넘어가봐. 성도 한번 가봐. 처음 와본다 이 도시는. 처음 본다 도시 자체를 그냥. 그런데 없네 길마가 지금. 나는 여기에 그 공방이 없네. 공방도 하자 그럼 온 김에.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아, 야, 왜 안 타? 어쭈? 말을 탔으면 타야지. 그렇지. 가자, 영마야.
저 위에 있지 않을까? 너냐? 다행이다. 아싸! 공방 하나 지었다. 이거 좋죠? 공방 하나면은 도시에다가 100명 가까이 넣을 수 있는데, 중보병 같은 거. 개꿀이지. 타구는 뭐냐? 5,000원 있어? 아, 여기도 넣을 수가 있네. 바릴라야, 네이티브. 와, 이런 데가 있었어?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거 못 찾지. 딱 진짜 넓네. 와, 이거 예상도 못 했네. 개 신박하다. 이런 데 돌고 있었던 거야, 그럼 계속? 건령. 야, 여기 세 개만 있어도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서쪽 쪽을 아예 몰랐네, 내가. 존재 자체를. 이게 어디냐? 아무것도 없냐? 아, 광산 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그거잖아. 아, 완전 꺾어서네. 야, 엄청 머네. 언제 다 먹냐, 이거. 이각과 위가 형아줘야? 관세기 레벨업 평균 이상 사기. 위와 하복 사이에 하복이랑 됐고요. 아, 여기서 안 나오면 좀 막막한데 나. 근데 크게 돌아서 아마 변했을 것 같긴 한데 위치가 추나 좀 주세요. 추나 좀. 추나야, 알아서 좀 오는 기능 없냐? 걔도 자기 집 찾아가는데. 그런 감동 스토리들이 있는데 걔만도 못한 추나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나봐. 결혼하기 싫다고 도망쳐서 새 사랑을 만났나봐. 왜 생각을 안 하잖아? 각자 갈 길 가자 이거지. 응? 이거 이 각에 있었으면은 저쪽 라인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중앙 라인에서 설마 서쪽에서 중앙 라인을 타고 내려왔다. 나는 다음 바퀴 때까지 걔 못 발견하거든요. 다음 바퀴를 돌았는데 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방종할 시간이야. 추나야, 추나가 나 방종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아휴, 개 같은 거. 아, 너무 싫다, 야, 진짜, 씨. 아, 강도 어딨는데, 야, 어디 있는데 공지에 빠진 거냐? 나 그냥 저 문으로 걸어 나가면 나가는 건데. 어? 어디 계세요, 진짜? 어디서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야? 한 마리도 안 보여. 내 선물 나왔을 텐데. 동료라도 같이 나와서 좀 찾아갔으면 내가 좀, 아, 저기 있구나 하고 따라갔을 텐데. 이거 뭔 놈일 거. 자살이라도 시켜줘 그냥.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기적이다. 저기도 한 놈 있네? 일단 얘네 둘부터.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두 마리나 있잖아. 자꾸 왔으면 됐는데. 어디 있었던 거냐? 계단 위에 있었나? 혈 50도 안 돼? 어디 가? 이리 와. 방패 위를 때려는 데미지가 106이 들어가냐?
준미. 이거 가자. 안문. 준아 여기 있었니? 개냔. 서서 어딨냐? 서서까지는 갖고 싶지 않아. 뭐 사실 뭐 다 동 갖고 싶지 않아 그냥 동맹 맺어버려가지고 뭘 찾을 거 없구나?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였는데 서서 할 게 없구나 내가 그냥. 아. 한번 가보기만 하자. 돈도 모아야 되고 어차피 장안 한번 가봐. 장안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도 공방이 없네. 공방이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였네 원래. 와 뭐 이따위로 생겼냐? 추나 올려. 서서 뺍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나면 만나겠지 뭐. 운 좋으면. 이거 이가 거구나. 전쟁 안 나냐? 어떻게 딱 화평 맺었어. 나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쟤네? 갈 데가 있어? 아! 극혐! 썸네일. 찾아 나 드래곤볼. 일곱 개 다 모았으니까 뭐 드래곤볼 만족합니다. 서서는 운명이야. 걔는 어차피 딸려온 고데기야. 진짜 없잖아 캐스트도. 뭐 이 모드 캐스트 그런 것도 있어도 번역 안 돼서 모르거든요. 완전 점점점으로 뜨기 때문에. 아니 방도가 없죠? 폰트 깨지면 상으로 뜨기 때문에 분명 번역이 돼있는데 폰트 깨짐으로 나와. 뭔가 번역이 덜 됐거나 번역이랑 버전이 안 맞나봐. 모병 데려가자. 좋은 일 한번 했다. 한 닦아리 했다. 식량 또 없어? 이런 거지같은 게임. 어? 10이 안 걸렸다. 훌륭해. 나 너무 중앙에서 전투하고 있었나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몇날 며칠 뒤에 서서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있으면 말고 없으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많은 그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서서는 촉! 촉! 그렇지 빠르고 강력해. 전투도 나름 해서 사기도 조정이 되지 않았을지. 가능하면 이제 공방을 좀 세우겠습니다. 서쪽 쪽에다가. 서쪽은 멀어서 적대 반란 일으켰을 때 돈이 없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50명 있네요. 방종해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서 방종을 할 수가 없어. 드래곤볼로 날아간 시간 때문에 너무 아쉬워. 이거 하고 이각이랑 그 마등 그쪽에 이제 공방 짓고. 그러면 지어도 얼마야 들어오는 금액이. 코스튬 살 돈으로 그거 해놨으면 돈 지금 좀 쌓여서 나무 돌았겠다 진짜. 2,000원씩 더 돌았을 텐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진짜 도시 많았어. 아, 나 조선도 안 해놓은 거 아니야? 조선 두 개 있는데. 아이 제법이구나. 아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걔 따라가면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잘했다 야. 잘 잡았다 야. 많다 야 많어. 이 정도 있어줘야지. 저
정예 부대인데 나름. 서쪽 애들 데려와 써도 되겠다. 서쪽 애들은 약간 접근 불가겠다. 저 거리에 있으면은 보고 놀랄 듯. 어느 동네 사는 놈인지 구분도 안 갈 듯. 저 나라 끝에서 끝에 사는 애들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 진짜 바다 끝에서 진짜 배도 있지 않은 그 시대에 마을 살면은 전쟁이라는 걸 모르지 않을까? 전설로만 알지 않을까? 거기까지 병사가 올 일이 없으니까 배가 없으면은 거기서 이제 낚시하고 물고기 잡고 뭐 소금해서 팔고 그러고 사는 거지. 완전 행복산데? 아 물론 요즘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내가 제일 행복하지만 그래도 만약 이제 전쟁이 나는 이런 시대다 그게 제일 낫지. 생선도 배 터지게 먹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선도 많이 잡으면 안 나나? 아 근데 그 시대면은 배가 없는데 잡아도 한도가 있겠지. 적어도 벌어먹고 살 만큼은 잡겠지. 아 나 포로 팔아야 되는데 포로를 사는 놈이 없네. 아 포로 염색소 있네 여기에. 여기까지 해놨었나? 강릉은 강릉도 있냐? 없죠 지금 염색소 여기. 아 11,000원 있네. 가자? 엄청 많이 안 해놨네 나. 어느 정도 해놓은 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 나 나와줘야 되냐? 기분 나쁘게. 방금 창 있으니까 걘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저기 사람 보이죠? 저게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 있잖아. 감옥 아니야 저거? 아 너무 도시가 처음 와보는 도시라서 구분이 안 가. 이 시대에 지금 처음 와본 도시가 있다는 게 정말 불합리한 것 같아. 이것도 시검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한다 진짜. 이거 만든 왜 이렇게 만든 거냐 이 높이 뭐냐. 이렇게 한 칸만 내려놔도 올라갈 수 있는데 길만 해? 어둠의 길만가? 채모가 안 돼? 채모 이 대머리 채모 어딨어? 됐어 저쪽 가서 할 거야.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돼. 형형이랑 위? 실화냐? 아 야 잠깐 형형이라고. 야 여기잖아 게임 돌아가자. 하나만 하고 가자. 나도 양심 있지. 공방 하나만 짓고 가자. 너 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형형이지. 저쪽에 서쪽 있지 않을까? 설마 먹히겠어 지금 도시? 아, 어디 있냐? 아 이 각으로 가자 그냥. 어, 돌아가야 되니까 어차피 좀 무섭긴 한데. 아 살라면 어쩔 수 없지. 여기 강신 쪽이야? 아 여기서 서쪽하고 가면 되겠구나. 서쪽이 존재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서쪽 하는 게 더 이득이지. 이각은 전지. 아유 나 구분이 안 되는데 맵이? 아 여기 서쪽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가 있네 염색소? 와 저걸 저렇게 잡아먹네? 어떻게 되먹은 거냐? 내 전에 한 대가 저기였나? 아 너무 위험한데 지금? 성도 일단 가봐. 있네? 성도도 있고 건영도 있으니 건영이 돼있네 지금. 애초부터 저쪽에 안 되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 파군. 파군 해야죠. 오이 아 여기 뭐야 여기.
아래서 말 파는 거야 쟤? 죄 지었냐? 저기서 말을 팔고 잡아줬냐? 웃긴 놈이네. 뭐야 저거? 동물뼈야? 아니 나 여기 안 올라왔어. 저거 뭐야 저거 했는데 지 혼자 올라서 말이. 말 타고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 그래도 말 타고 잡는 게 좀 빠르겠지? 뭐 이, 걸어가는데 뭐 입구에 있는 거 아니야 이 길드마스터? 올라가보자 한번. 제발 진짜. 야 이거 못 가잖아. 왜 밑다위로 만들면 어떡해. 걸어서 가야 돼. 미친 거. 아 이거 먹을 수 있냐 이 도시? 정상적으로 전투가 되냐? 이게 뭐야 이게 길마야? 아니고요. 여자는 길마가 아닌가봐. 얼마나 차별적인 게임이야. PC를 안 당했구만 중국이라서. 중국 과금료도 막는 거 보니까 PC를 당할 리가 없지. 걔네는 민주주의가 아닌데. 세부이 그렇네. 그렇네. 북한에서 북한이랑 같네. 불쌍한 놈들. 아 내 땅은 보이네. 야 웃긴다. 내 땅 보이는군요. 나 이제 알았어. 아 백제성 뚫고 가야 돼? 갈 수 있냐? 아이 못 가 못 가. 백제성 뚫고 못 가. 어 저기 형양 땅인데 저 못 가지. 이각으로 가야지 그냥 돌아서 하북해서. 와 1,000원 들어왔어? 이게 뭐 하자는 플레이야? 검문관이다. 뚫고 가 그냥. 아 뚫고 가. 아 못 뚫고 가나? 들어갈 때 맘들지만 나갈 때 아니란다. 전형적인 예죠. 그만 좀 붙잡아 이씨. 얼마 떨어졌는데 계속 붙잡는 거야. 저장하는 것 좀 봐라. 태어나서 이렇게 저장 단시간에 많이 하는 게임이 어딨겠어. 가자. 와 천수 누구 거 된 거냐? 한순도 누구냐? 와 땅 많다 여기. 여기가 노다지네. 나중에 내가 다 먹고 공방으로 만들어버려야겠어. 안문 가자. 아씨 이거를 막아놨네. 이리로 가자. 공략 이번에야말로 내가 먹는다. 아 방종할 시간이네. 공략까지만 쉬죠. 양심이 있는데. 아니야 방종하자. 이거 오늘 방종 못해 이러다가. 솔직히 내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 지금 피통 싸고 있는데. 나 여기 왜 왔죠? 주점 맞나요? 저기 지금 앞에 1,000명 있는데 내가 합종군 당한 상태에서 이거 먹는다는 거 오바지. 만약에 여기서 반란 일으켜버린다. 합종군에 힘입어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먹으냐. 이제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 방종 한번 때려야겠네. 오늘 드래곤볼만 찾다 끝난 것 같은데. 운명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뿅!